우리 또 이거 열심히 알지? 하려면은 장비가 또 중요하지. 와, 여자애들은 좋겠다. 넌 여자라서. 그쵸, 언니. 이거 좀 봐. 어쩜 이래? 어떡해, 귀여워. 아, 근데 이게 레오타드죠? 레오타드. 민망하지, 좀. 좀 근데 원래 그냥 발레리나들은 속옷 없이 이거만 입는 거죠. 네. 팬티는 입는, 그게 너무 궁금해. 팬티는 입는 거야, 아니면? 팬티 입는 원래는 거죠. 안 입으시는 게 좋은데요. 원래는. 연습하시는 분들은 팬티를 입고, 타이즈를 입고, 레오타드를 입으시는 거예요. 그럼 공연 때는 안 입어요? 네. 와, 나 진짜 몰랐어. 나도 몰랐어. 아, 왜냐면 다 발레를 제 주변에서 방송을 보고 하고 싶어요, 언니. 근데. 다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입는 게 두렵대요. 왜냐면 제 주변에는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많으니까 뭔가 요거만 입고 발레 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. 초보자분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소매가 없는 걸 입으시는 게 동작을 확인하기도 좋고 몸에 이렇게 등 근육 같은 게 움직이는 모습이라든지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입어야 돼. 그치, 초보자, 그니까 우리가 지원이가 그렇게 입는 이유가 있어. 걔는.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없어. 우리는 이런 거 입어야 돼. 우리는 이런 거 입어야 돼. 우리는 원래 이것도 하면 안 돼. 이것도 하면 안 돼. 이렇게 생으로 입어야 돼. 방송으로는 안 돼. 스커트는 튜티? 튜튜? 튜티? 지금 보시는 제품이 튜티라고 하는 제품. 튜티예요, 튜튜예요? 튀튀? 튀김 할 때, 튀에, 튀튀. 튀김 할 때. 튀김 할 때. 발음이 되게 힘들어. 나는 튀튠 줄 알았어. 우린 튀튠 줄 알았어요. 튀튀튀. 짧고 옆으로 많이 퍼지는 건 클래식 튀튀라고 그러고요. 야, 저게 클래식 튀튀. 클래식 튀튀고 이게 로맨틱 튀튀예요. 이건 길이가 무릎을 좀 덮고, 그 다음에 밑에가 종 모양으로 생긴 게 로맨틱 튀튀. 이런 것도, 이거 발레리나 선생님들이 막 좀 있던데? 네, 리허설 스커트라고 해서 보통 연습할 때. 스커트예요. 리허설 스커트구나. 네. 근데 초보자분들이 입으시기에는 힙선을 살짝 덮는 짧은 게 좋아요. 그치, 그래야지 다리 동작이 다 보여야 되나 봐. 보여야 되니까. 아, 뭔가 예쁘게 꾸미고 싶은 게 그게 안 되네요. 네, 그러니까. 모든 동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를 입으시는 게 좋아요. 슈즈는요, 연습할 때는 그냥 뭐 아무거나 신어도 되는 거예요? 연습 슈즈는 이제 좀. 오, 이건 뭐예요? 가죽으로 됐네? 예, 연습 우리가 슈즈는 우리가 맨날 신는 게 이거잖아요. 이거 아니면 이거지. 천이랑 가죽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초보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가죽이 되어 있는 풀솔로 되어 있는. 근데 이거는 요즘에 안 신는다는 거 같던데, 아닌가? 근데 이런 게 나눠진 지도 처음 알았어. 아, 진짜?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무용했을 때 나도 이렇게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신었던 것 같아, 생각을 해보니까. 우리는 완전 초보는 아니니까 이거 신어야죠. 이거는 이게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이건 완전 기본, 완전 초보죠. 지원이는 저것도 신더라. 저거는 선생님. 아, 맞아. 이건 뭐예요? 겨울에 봉원? 지원이 다 따라해, 막. 이거는 발 따뜻하게 해주는. 네, 연습할, 연습할 때, 몸 풀 때. 있어야겠네, 언니. 몸을 풀어야 되는데. 나 지금 조금만 더 튀어주면 다 잘. 집안 거덜나는 거 아니야? 나 뭐 입지, 언니? 골라주세요. 언니, 언니가 먼저 나가면 쑥스러워요. 아니, 네가 먼저 나가. 내가 약 노출이 좀 있잖아. 아. 아. 언니, 나오세요. 언니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진짜 예뻐. 너도 예뻐? 예뻐요? 뒤에가 너무 예뻐, 지금. 아, 레이스. 레이스. 잘 어울린다, 핑크색이. 확실히. 내가 막 느낀 게 어깨가 많이 굽은 거예요, 봐봐요. 옛날에는 이렇게 등 이렇게 찍으면 예뻤거든? 너무 이 라인이 안 예쁜 거야. 그 진짜 발레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든 게. 그러니까 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용을 참. 아, 진짜 그래서 발레가 꼭 발레가 필요한, 꼭 것, 필요한 같아. 것 같아. 언니, 이게 빠를 보니까 뭐 다리를 찍고 싶네요? 좀 찢으세요, 그러면. 우리 팀에서 제일 안 예연한 사람이거든요. 새우깍지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, 됐어. 새우깍지. 내가 하필이면 제일 못하는 거 보여달라고. 제일 자신 없는 거야. 자신 있는 거, 자신 있는 거. 이걸로 이렇게 다리 드는 걸 한번 보여줄까? 다리 드는 거. 오! 오호! 내가 어제 그저께 연습을 했으니까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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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우와! 오! 대박. 우와! 운동을 좀 했어. 이게
방송을 나가니까 너무 긴장이 나가지고. 한번 해볼게요. 왠지 하기 전에 웃긴다. 하기 전에 올게. 어, 되는데? 어, 되는데? 어, 되는데? 점점 움직여. 왜 일로 가지, 내 몸이? 내 몸이 절로 가지? 됐어요? 너가 보면은 뭐 못하는 건 없어. 근데 왜 이렇게 웃겨요? 웃기긴 하지. 할 줄은 다 알아. 언니 되게 멋있었거든요? 나 왜 이렇게 웃기지? 몸이 자꾸 일로 가. 아니, 언니 좀 우아하게 했는데 우아하게 안 돼요. 어, 되는데? 아, 그때가 돌아가지. 아, 그때가 돌아가지. 웃으시지 마시고. 연습이 더 필요한 걸로. 그러니까. 아니, 뭔가 예쁜 옷 입으니까요. 빨리 발레 수업 하고 싶다. 그러니까. 다음 주에 발레 둘이 만날 때 예쁘게 입고 오자. 그래.